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날씨가 그동안 너무 더워서 시원한 날이 올까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좀 쌀쌀한 기운마저 느끼는 그런 그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불광부패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주지스님께서 잘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감회가 또한 새롭습니다. 이제 제가 출가하기 이전부터 스님은 이제 큰 스님은 뵀지만 그것이 불광법회, 불광사라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 출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광자덕자 스님께서 이끄시는 불광법회였고 불광사였습니다. 그래서 대각사 시절은 제가 스님만 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기에 중공을 중공 시 때부터 이제 그리고 터따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불광의 태동을 이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알게 됩니다. 호법이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스님께서는 호법이란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호법이 불광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그리고 불광하면 두 가지 특징. 마하바냐 바라밀과 호법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은 순수한 우리의 부처님의 참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부처님이 되신 마하바냐 바라밀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감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호법이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호법을 순수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 보호할 호자예요. 보호할 호자. 보호할 호자인데 무엇을 보호하느냐? 법을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법법자를 조금 파자를 해보면 물론 오늘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파자를 해보면 물수자의 갈거자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댐을 만들어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전국에 수많은 저수지 내지 큰 댐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도 생산하고 생활용수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유실되는 물을 막는 것 그게 법법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 그게 법법자. 호법할 때 법법자예요. 그게 그건 호자는 또 무슨 호자냐? 앞에 말씀은이야. 뒤에는 확자라. 확. 확을 말씀은하고 확이 붙은 게 그게 보호할 호자라. 그런데 이때 확자는 무슨 확자나? 큰 가마솥이라. 가마솥은 가둔다는 뜻이에요. 가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적은 전기밥솥보다 200명, 300명, 500명 지금이야 공양을 방앗 갈아서 쪼기도 하고 스팀으로 그냥 찌는데 전부 가마솥에 하죠. 한솥 하면 적어도
300명에서 500명을 먹습니다. 그런 큰 가마솥. 더 많은 사람이 공양을 하기 위해서 큰 가마솥을 이용해. 그리고 공양물을 거기 넣어야 밥이 돼서 나와. 요게 호자의 본 뜻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럼 호법, 법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요즘 조심스럽게 아직 그렇게 생각할 나이는 안 됐지만 이대로 생을 마치는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참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이면서 경전을 가까이 하고 또 대중처소 혹은 혼자서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뭘 하든 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과 더불어 부처님 경전을 논하는 이런 자리를 얼마나 더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햇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시점이 이제 머잖아 돌아와. 머잖아 돌아와. 왜? 이거는 세월이 주는 주름살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이 주름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햇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뜻이래요. 응?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가 될 수가 없어. 주름살만큼 햇말을 한 말을 그 자리에서 주름살이 두 개면 두 번 하고 세 개면 세 번 하고 다섯 개면 다섯 번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야 속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남기는 주름살이에요. 그런데 이 주름살이 빨리 느는 주름살이 있고 늦게 생기는 주름살이 있어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을 때 이 세월의 주름살이 훨씬 빨리 생기고 골이 깊습니다. 자, 고민하는 분은 왜 고민할까요? 정확한 자기 목표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 목표와 방향성이 있으면 길이 있으면 고민을 덜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월의 주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삶의 희망과 좌표를 삶의 희망이 나에게서 멀어졌을 때는 뭐가 따라올까요? 영혼의 그림자가 따라와. 영혼의 그림자 뭔지 아시죠? 다들 영혼의 그림자 머잖았어요.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내일이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내일이 보장이 없는 이 보장을 내일이 보장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지요? 삶의 희망과 좌표, 목표는 사람의 생체 리듬을 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경전 마하바냐바라밀 본 뜻에 의하면 사람이 아프면 안 돼요. 늙기는 늙어도 아프면 안 돼. 우리가 성품을 본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 성품을 봤다. 견성. 그걸 다른 말로 견성을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을 본 것을 성품을 봤는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부처님 성품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견성 그래. 그 성품을 본 것을 다른 말로 부처를 이루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견성 성불 그런단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그래. 제가 오늘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주지사님께서 열심히
부임해 오셔서 벌써 1년하고도 5,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천리기도 내지 교육 내지는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시면서 참 일이 많으세요. 대단히 고맙지요. 감사하고 비록 세속나이와 출가는 제가 먼저 했더라도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들, 딸도 나이가 먹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 정말 죄송해요. 이게 촌수라. 우리나라 이게 촌수라. 이게 우리나라 촌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나쁜 습관이야. 그 지금 동명스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요런 촌수라. 예? 요런 촌수라. 이제 동명스님도 벌써 나이가 이제 뭐잖아 60이 된단 말이죠. 그럼 전 뭐잖아 80이 돼 이제. 그러면 같이 늙어가. 그럼 나는 자꾸 헛소리만 해.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돼 있으니까. 왜? 저도 벌써 주름살이 서너 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말이 서너 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예. 그렇다는 얘기야. 그 촌수로 따지면 조카라. 절집으로. 그렇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면 어렵게 느껴져. 쉽고 만만한 게 아니고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어렵다는 것은 뭐냐? 어려워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 그게 오늘 호법지에는 보현행자의 서원 열 가지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찬양분을 제가 본문 주제로 정했어요. 왜? 호법이니까. 호법이기 때문에 찬양이라. 이 찬양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찬양이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와져요. 저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도 얘기하는 얘기가 언제부턴가 입에 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죽자. 다음 생에 또 올지 안 올지는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또 온다는 가정하에 그 습관을 가지고 다음에 태어나면 어쨌든 그 습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뭐냐? 다시 출가하고 싶다. 우선 술, 담배 멀리 하고 싶다. 지금도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정진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그 습관으로 살다가 다시 그 습관으로 오면 출가하자마자 그 습관 그대로 다시 이어질 거 아닌가. 이 말씀을 어느 자리 가든지 내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필요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에 밴 이 습관은 어디 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가운데 감기 들면 뭐가 나옵니까? 콧물하고 재채기 나오잖아요. 이게 습관이라. 머리가 콧물하고 감기가 들어서 콧물하고 재채기를 내보내는 습관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장하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본론이 오늘 주제는 찬양이라. 찬양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 찬양에 대한 습관이라. 그러면 이 습관은 어떻게 길들여야 되느냐? 자, 기후변화 때문에 감기가 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조건이라.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좌우된다고 해서 다 좌우된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게. 세상 논리는 나는 그래도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는 이 볼 논리에 의하면 마하바냐 순수 청정 평안 다
푸르사 말이라 반야를 자비, 공덕,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반야 바람이라 안에 들은 본질 내용이거나 평안인데 아픕니까? 평안한 사람은 안 아파.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않기 때문에 아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나도 아프고 있어. 아니 지금 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 저는 안 아파. 왜? 안 아프고 몸부림을 치니까 안 아파. 그래 몸부림을 안 치면 아파. 그래 여러분들도 안 아프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런데 그 몸부림이 뭐냐? 약을 먹는 몸부림이 아니고 보약을 먹는 몸부림이 아니고 헬스를 하는 몸부림이 아니고 쉼없이 몸을 가꾸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 말씀이 좋아서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라 좋아서 하다 보면 좋아져.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를 먼저 감동을 시켜야 돼. 자기를 감동시키면 안 아파. 여러분 병원문을 왜 자주 갑니까? 내가 나를 감동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우니까 돈 5천원 주고 감기약 사면 제일 빠르거라. 그래 감기약 딱 먹어. 귀신같이 나는단 말이죠. 응? 그래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 그러지요. 예. 속상했던 일도 한번 싸우고 나니까 좀 풀어져. 그래 감동시킬 감동을 안 시켜도 돼.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 감동을 지금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 찬양분이에요. 호법이에요. 호법은 가는 흐르는 물을 막아서 더 많은 사람이 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팔당댐이에요. 대청댐이고 다목적댐이에요. 다목적댐 뭐냐? 전기도 나오고 수도도 나오고 생활용수가 다 나와. 농업용수까지도. 이게 다목적댐이에요. 저 소양댐이 그렇고 이 팔당댐이 그렇고 대청댐이 그렇고 모든 댐이 다 그래요. 대형댐은. 다목적댐 이게 법이라. 이 법을 다목적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혜택을 봅니까? 호법. 입으로는 호법 호법하지요. 그런데 흐르는 물을 막아서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듯 법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져서 혜택을 보게 하려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돼. 내가 나에게 감동을 못 주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감동받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에너지와 파동이 있습니다. 말에도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와 파동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그럴까요? 영혼도 에너지와 파동이 있어요. 에너지와 파동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같은 것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같은 것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파동이. 방에 전파를 일으키면 전화가 안 되잖아요. 통신이. 그런데 강력하면 그걸 뚫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에너지와 파동이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도 있고 영혼에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말에 에너지와 파동이 있는데 그 에너지와 파동이 상대에게 전해졌을 때 감동을 받는 이게 찬양이라.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내 본인의 감동이 꽉 차 있으면 군더더기 말을 안 하게 돼. 그리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을 하게 돼. 견성이라고 그랬어. 성품을 봤다고 그랬어. 우리는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안 돼. 본 성품을 못 보고 반야를 못 보고 뭘 봐? 시기를 보고 질투를 보고 분노를 보고 원망을 보고 그것만 저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먼저 들리고 그게 먼저 생각이 나고 그것부터 먼저 보이니까 찬탄이 칭찬이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죠. 저는 저희 절에서 법회 때마다 보혜는 제석을 읽으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보혜는 제석은 이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쉼없이 얘기합니다. 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일이 아니에요. 부처가 하는 일이 이 일이야. 그런데 우린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흉내라도 내서 살아서 흉내라도 내보자. 흉내 내다고 죽어야 다음 생에 와서 또 그 흉내를 또 낼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경이 제대로 되집니까? 찬양이 되집니까? 공양이 되집니까? 정법이 되집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제대로 되집니까? 잘 안 되진단 말이죠. 반야바라밀 잘 안 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되게 해서 바라밀이 되게 하자. 그게 곧 부처님이다. 저는 열반되신 원사스님이 그득 생각나고 그리운 것은 스님은 법의 위치를 저희들보다 훨씬 깊이 많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가 있으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 비록 몸은 연약하셔. 체중은 늘 50kg, 53kg, 52kg 그러셨어요. 60kg을 못 넣어봐. 힘으로만 하면 저한테 팔씨름 두 팔 다 다리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지닌 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 강명 그거는 한없이 깊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법문에 감동이 실려있고 힘이 에너지가 실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감동을 받아.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이제 나이 많이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싸우는 거 보지 마시고 데모하지 마세요. 다음 생에 또 데모하게 돼 있어. 못 피해간다니까. 인과는 인과를 부정하는 건 불자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욕하면 또 소송 걸까봐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하도 소송을 많이 해가지고 불자 아니에요 그분들. 저는 아직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상대방을 험담도 하고 그래요. 불자는 안 그래요. 인과를 믿고 반야바라밀을 논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그걸 못한다니까. 왜?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불교를 믿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짓을. 그런데 이게 중생 생각이라 각자 본인이 하는 일이 맞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입에서 뭘 보면 아느냐? 바로 보혜는제 서원 가운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찬양을 칭찬 찬양 찬탄을 많이 하느냐. 요게 답이라. 그걸 보고 결정하면 돼. 그리고 얼굴이 언제 봐도 피어 있다. 밝다. 평안해 보인다. 요게 답이라. 내가 그런 사람은 바로 상대방을 알아. 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같은 것끼리 만나거라.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모두 법을 생각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더 많이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모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자기 감동을 길러서 그 감동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족에게 가야 돼. 저는 간혹 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만약에 20대가 됐으면 장가를 갈까 말까 그 생각을 하게 해봐. 왜? 근데 생각은 지금 생각이야. 이? 생각은 지금 생각인데 내 몸이 20대로 백업을 한다면 장가를 갈까 말까, 간다면 어떻게 할까? 존댓말을 쓸 것이다.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면 싸울 일이 없어. 존댓말은 존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존댓말이거든. 그래서 마님, 공주님, 응? 또 저쪽에서는 서방님, 예를 든다면, 응? 우리 훌륭한 남군님, 님짤 붙이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왜 웃어? 그게 된다니까. 되기 때문에 찬양분이 있는 거야. 자, 상대방을 찬양하는 것보다 님짜 붙이는 게 훨씬 쉽다니까. 당신 고마워. 그런데 고마운 게 없는데 고맙다 하면 약 오른다니까. 약 올린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고맙게 보이니까. 왜 고맙게 보여? 자, 이쯤에서 이걸 한번 봅시다. 그 맨 좌측에 금 모양의 비록, 자, 보십시오. 있지요? 예, 일체적, 그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일체 중생 모두가 또한 부처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금모양에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 시연이십니다. 실로, 요 밑에 부분이요.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구족하게 갖추고 있사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였고 온갖 능력 다 갖추었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어 엄만하고 자제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의 참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겉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전제에 그랬어요. 성품을 본 것을 견성이라고 그랬고 그걸 성불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말씀드린 저는 그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다르게 보여.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 내가 같이 보인다 하면 이건 거짓말 사기꾼이야. 이건 큰 사기, 대사기꾼이야. 왜? 나가면 딴 말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여기서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였고 온갖 능력 다 갖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가 그래? 우리가 겉모양이 중생상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 갖추고 있는 불성공덕 반야바라밀 그 공덕은 똑같기 때문에 다 지혜롭고 다 자비하고 다 온갖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이 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없어도 견성을 해야 된다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돼, 안 돼?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해보니까 이게 생각도 잘 안 나지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 바깥에서 누가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빨리 나와 하면 여기 한 분이 앉아 있을까 말까 모르겠어. 다 나갈 거야. 근데 안 나가지요. 근데 1000만 원 준다 하면 다 나가면 안 돼, 그래도. 이? 왜? 1000만 원은 주면 금방 없어지는데 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지극히 온갖 공덕을 다 갖춘 게 내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기 때문에 그런 나인 줄 알고 그런 내가 할 내용이 뭔가? 할 내용이 뭔가? 이거예요. 내가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롭고 온갖 공덕을 다 갖췄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현실 사회에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반야바람이라 쓰라고 그걸 지혜롭게 알아가지고 활용하라고 그래서 광덕스님이 죽으라고 반야바람이라 알아서 빨리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보이는 이제 서원이라 안 되는 걸 오늘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하라고 안 되면 반 가지라도 하라고 그래서 그 습관을 익히라고 필경 익혀서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라고 쉽다고 하면 참 무슨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포기할 일도 아니라 포기하면 아예 이마저도 안 해지니까 그래 포기라는 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도 논리적으로 이걸 알고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거 좋아지더란 말이죠 어? 여러분 좋아지는 거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울 것 같죠 저도 이 좋다가 죄송한데 누구 또 만나요 바깥에서 막 뭐 땡중이니 뭐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으면 화가 팍 난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저도 이게 화가 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비록 온갖 능력을 다 갖췄지만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이지만 방편시연으로 저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물러가라 외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속이 뒤틀리면 아이 저 새끼들 이래 그러는 내가 솔직한 얘기로 응? 아이 저 새끼들 그래 갑자기 그럼 아직 멀었던 얘기 그럼 이게 저 새끼 얘기로 나오면 안 돼 그게 저 새끼가 아니고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모두가 그 실상은 그게 부처님의 참모습이라 그게 중생의 참모습이라 부처님도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가지가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응?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여지 얘기 들으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대모한다고 또 그럴지도 몰라 응? 왜 그분들은 참 잘 갖다 붙이니까 그래 붙이더라도 우리는 붙이지 말자 말이야 자 반야바라밀 반야는 순수하다 제가 제일 반야 내용 가운데 다 좋은 것지만 지혜롭고 자비롭고 온갖 공덕 온갖 능력 다 갖췄지만 순수하다는 거라 순수하다는 거 순수는 뭐냐 갓 태어난 애기가 뭐 불편하니까 울지 걔가 뭐 엄마나 햄버거 줘 핫도그 줘 안 그러잖아 전만 물리면 그냥 빨다가 자 그 모습이 순수라 그런데 어른 스님들 역대 불보살님 내지 선배 스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확인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법조항이 남아있는 게 그분들의 확인 조항을 거쳤기 때문에 그 법조항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안 맞으니까 다시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하잖아요. 응? 그런데 반야바라밀 이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내용이 그대로야. 비록 사람이 중생이 가지가지 상을 보이며 가지가지 일을 하더라도 반야 본성 그 자체는 본 사람은 그렇단 얘기야. 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용을 보시고 보현보살이 이 내용을 찬탄하시면서 그래 수행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보현보살이 닦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똑같아. 보현보살이 할 때는 이 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러고 보니까 어?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이네. 그게 수행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응? 그냥 취미로 재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제일 먼저 나태하지 말자. 지네가 다 휴지도 죽고 담배꽁초도 죽고 어차피 죽으면 이건 불 속에 들어가. 이 손은 가서 한번 닦으면 돼. 매매큐 바른 손이든 네일아트 가서 2만원 5만원 10만원 주고 손톱 한 손이든 아니면 흙 묻은 손이든 똑같은 손이라. 2천도 물에 들어가면 지 뭐 네일아트는 안 타고 뭐 흙 묻은 손만 타간 똑같이 타. 그럼 한 줌에 다 제로 나와.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길들여서 생활하는 사람은 네일아트 안 해도 네일 안 해도 항상 이 손이 매니큐 수십만 원 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손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워. 화장품도 마찬가지라. 저는 제가 저희 절에서 법문하면서 가끔가다 핀잔 안에 핀잔을 주는 말이 있어. 여러분들 절에 올 때 어디 결혼식 갈 때 어디 만찬 모임 갈 때 응? 그 갈 때 바르려고 30만원 40만원 50만원 주고 화장품 사가지고 아무리 발라도 갔다 와서 씻고 나서 거울 보면 아마 또 속상할 거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늙지 않는 약이 있다니까. 늙지 않느냐. 그 돈 안 들여도 닿는 약이 있다니까. 그게 뭐야? 자기감동이라. 자기감동. 자기감동이 있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름살이 덜 있던 주름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골다공증 왜 생기는가? 우리 절에도 한의사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의사도 있어요. 저희 식구가 대대로 대머리예요. 형제들이. 저는 깎아놓으니까 대머리인 줄 모르지만 나도 대머리야. 이게 많이 벗겨졌어. 그런데 나는 가발 살 일이 없으니 우선 돈이 굳었어. 그러잖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속가에 산다면 가발 써야지. 그런데 고맙게도 출가를 해가지고 우리 형제가 많은데 다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병이 있어요. 그게 그 고약한 당뇨하고 고약한 간 치약이야. 근데 내 동생들은 다 병이 있는데 나만 병이 없다니까? 좀 미안해. 왜? 나는 당뇨할 때 이 당자는 엿당자라. 당근 때문에 생긴다는 병이라. 그게 당뇨야. 요자는 오줌요자라. 오줌에 당기 나온다. 이게 이 당뇨라니까? 당뇨, 병이 당뇨야, 그게야. 엿당자라니까, 엿당자. 왜 당뇨가 없느냐? 당뇨라는 병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병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 엄마가 당인데 당 걸리면 어떠지? 저는 늘 그래요. 내가 나이 들어서 간보다는 당 걸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 걸리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지키나가는 걸 봤는데 괴롭더라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지. 계속 운동해야 되지. 당 안 걸리면 되잖아. 그러지요. 그 당을 생각 안 하면 걸려 안 걸려. 여러분들 병을 생각하면 병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병 아산병은 아자를 생각하지 말라고. 서울대병원에 서자를 생각하지 말고 연대병원에 연자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세브란스를 세자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럼 약방을 보더라도 저거 왜 있지? 병원 보면 저기 이거 뭐 하는 데야? 저 내가 갈 곳 아니야. 그런데 아프면 가기 위해서 의사 알아놔야지. 의사 사위 봐야지. 응? 약사 며느리 봐야지.
아플 수밖에. 왜? 당연히 아프지. 아들하고 며느리를 고쳐주니까. 저는 그래서 병이 나면 안 돼요. 왜? 불자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돼. 그러지요?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니까? 반야바라밀이 거짓말이라. 나는 이거 내가 실전에 보이기 위해서도 주름살은 부처님도 생겼으니까 생겨야 돼. 이건 안 생기면 안 돼. 세월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정 부분 아주 태화돼가지고 몸이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모든 불자들이 누려야 되는 부처님 법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반야바라밀 이 법에서 누려야 되는 부처 행복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우선 내가 건강하고 밝고 건강하고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안정돼야 불교 좋구나. 그런데 믿어야지. 근데 내가 먼저 밝고 건강하면 가족은 찬양의 저절로 나와지기 때문에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로운 게 나야.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로운 게 나라고 분명히 여기서 찬양으로서 못을 받고 있어. 그런데 이걸 이게 난 줄을 읽으면서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내가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내가 아니고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이렇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아니야, 이게 나라. 나고 여러분이라. 우리 모든 스님들이라. 우리 스님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그걸 위해서 살아.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 이제 아셨으니까. 그전부터 알았지만 실천이 잘 안 됐잖아. 그런데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어. 실천하는 일은 내가 나를 감동시켜야 돼. 내가 나를 감동시키려면 좋아해야 돼. 좋아하고 즐겨해가지고 재미있게 살아보란 말이죠. 재미있는데. 그런데 병 재미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약방 가는 거 재미있는 사람 있냐고. 그런데 밤 11시에 병원에 가서 표 받는 사람 봤고, 응? 그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게 재미있어.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병원 가다 죽어. 적어도 오늘 오신 분, 그리고 토요법회 나오시는 분은 병원 가면 안 돼. 저쪽에 다른 사람들은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병원 몇 개 살리더라도, 우린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도 그걸 전해야 돼. 찬양분에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였고 온갖 능력, 온갖 공덕을 다 갖추었는데 능력, 공덕은 뭐냐? 내 몸이 병을 저항할 수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나 그렇게 살고 있다. 기도하니까 그래 되더라. 지금 주지수님 천일 기도하고 있잖아. 응. 내 몸이 50주년이냐?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기쁨을 사고 행복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에 감동을 줄까?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누구누구 전법했으니까 자기 차 한잔 사. 이러면 또 말카근 일이라. 그러지 말고 감동했다. 내 자신이 위대하잖아. 고맙다. 근데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몇 명이나 전법을 하고 죽을까? 여러분 한 명도 못 데려온다니까. 데려올 것 같지요? 한 명만 데려와도 불교인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안 줄어? 안 죽게 돼 있지요? 그럼 한 명을 데려와 못 데려와? 입으로는 다 하지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결론 맺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야. 입으로 말로만 하는 불교는 몸으로 하는 불교. 보현보살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수보살은 머리와 입이 중요하다. 보현보살은 그래 머리와 입도 중요하지만 몸이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문수보현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늘 같이 댕기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반야바라밀 이 안에는 문수보현이 다 들어있고 관음세제가 다 들어있고 온갖 부처님이 다 모두 들어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장엄스러운 이런 것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할 것 같죠? 천하 없는 사람이 다 욕을 해도 벼감 지홍스님 이거 했어요. 다 할 것 같죠? 맡겨줘도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집에서 사업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가? 조그마다 부도나는 분이 얼마나 많아? 조그만 가게 하다 부도나는 분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하지 돈을 갖다 줘도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아도 고마운 거예요. 저도 한 가지 고마운 게 있어. 암흑의 때문에 법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 일을 가급적 안 하고 우리 절에 와서도 피켓을 들고 대모를 해도 제가 모른 척 하고 계속 커피만 갖다 주고 있어. 커피 갖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먹기 싫은 거 줬다고 고소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먹기 싫은데 왜 주느냐고 이렇게 고소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성립이 안 되니까 기각시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계속 더우면 찬물 갖다 주고 추우면 커피 갖다 줘가지고 그래도 오더라고. 커피가 맛있는가. 자, 여러분 호법 죽기 전에 한 명 절에 데려오자.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그 봐, 소리가 적잖아. 자, 좋아요. 좋은데 친구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누굴 데려와야 돼? 나보다? 여러분 연하 좋아 안 좋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연하가 좋아 안 좋아? 나도 젊은 사람 보는 게 좋더라니까. 여러분도 연하가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20살 어린 분들 데려와야 돼. 알았지? 그래, 점수를 매기자면 친구 데려오는 거는 30점, 40점밖에 안 돼. 예? 그런데 20살 어린 분 데려오는 분은 한 90점 줘. 그런데 손주 데려오는 거는 100점이라. 그게 100점이라. 그게 호법이라.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